이제 연방법으로 왔으니까. 아니고. 그리고 디펜던트가 그 엔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스테이 콜트에 있는 동안에 엔서를 제출을 하지 않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엔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21일 내에 언제로부터요? 리무벌 패티션 제기 후로부터 21일 내에 제출된다. 뭐 그런 얘기 보시고, 그 다음에 주리 트라이얼, 그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 리무빙 파티는 자 주리 트라이얼 요구를 해야 된다. 그 리무벌 노티스가 파일링 되고 나서 14일 내에 주리 트라이얼 배심원 재판을 신청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웨이버가 됩니다. 그럼 주리 트라이얼이 안 해요. 그냥 벤치 트라이얼이 됩니다. 주리 없이. 자, 그런데 그 리무브 되기 전에, 리무벌 되기 전에 그 주법원에다가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나오죠? 그런 경우에는 리무벌 후에 다시 또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안 했으면 이제 빨리 14일 내에 그 리무벌 노티스 후 14일 내에 해야 되고, 만약에 스테이 콜트 있을 때 이미 주리 트라이얼을 신청했다면 또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리맨드. 리마인드는 이제 그 디스트릭 코트가 그 리무벌을 이제 그 디펜던트가 신청했을 때 만약에 서브젝트 매너 주리딕션 없다. 그렇죠? 디펜던트가 주장한 대로 없다. 그러면은 다시 보내겠죠? 리마인드. 스테이 코트에다 다시 보냅니다. 처음에다가. 자, 그리고 뭐 당사자 쪽에서도 플랜티프 쪽에서도 이거는 리무벌이 잘못됐다라고 제기할 수 있고요. 그거는 리무벌 노티스 후 30일 내에 제기해라 라는 거죠. 절차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그 주리 트라이얼과 관련해서는 한번 보세요. 요거는 좀 간혹 또 언급이 되니까.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서브젝트 매너 주리딕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빌 프로시저에서는 이 서브젝트 매너 주리딕션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페더럴 콜트는 뭐예요? 관할권 행사를 모든 소송을 다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페더럴 퀘스천 그리고 컴플리트 다이버시티가 되는 것, 다이버서리 주리딕션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서플리멘트 있고 리무벌 있고, 그다음 입법에 의해서 아예 그냥 정해놓은 거 그런 것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퍼스널 주리딕션, 퍼스널 주리스딕션. 자, 퍼스널 주리딕션은 이제 그 케이스에 대해서 법원이 주리딕션을 갖느냐가 아니고 그 Defendant, particular defendant 또는 해당 property, 그렇죠? 재산권에 대한 소송일 수 있잖아요. property에 대해서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 법원에 그쵸? 페더럴 콜트에 자, 플랜티프가 어떤 케이스를 들고 올거 아닙니까? 그쵸? 케이스를 들고 올 거잖아요. 법원에 컴플레인트를 제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 케이스 자체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 페더럴 콜트가 관할권 행사할 수 있느냐, 주리딕션을 갖느냐,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플랜티프하고 이제 디펜던트가 있잖아요. 그이 디펜던트에 대해서 또 코트가 주리스딕션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퍼스널 주리스딕션이죠. 또는 뭐 프로퍼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면 어떤 랜드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런 건데 이 퍼스널 PJ, 퍼스널 주리스딕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스텔러. 두 번째는 Constitutional Requirement. 헌법상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Due Process예요. Due Process. 자, 그래서 우리 Introduction 그 내용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건데요. 자, 그래서 Personal Jurisdiction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그러니까 Defendant에 대해서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 기준은 뭐가 되느냐, 바로 첫 번째 State Statute, State Law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상 요건, Due Process, Constitutional Due Process입니다. 자, Personal Jurisdiction의 유형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In Personam Jurisdiction, 그리고 in rem jurisdiction. 그다음 세 번째가 quasi in rem jurisdiction. in personam 하면 그 사람에 대한 defendant. in rem 하면 property. quasi in rem은 그 in personam jurisdiction이 없을 때 디펜던트 소유의 어떤 재산이 있는 것을 기화로 해서 관할권 행사를 할수 있는 약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스테이츄를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스테이 스태츄. 그래서 스테이트 그 페더럴 코트가 소재하고 있는 그 스테이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스테이트의 그 주리스딕셔널 statute, 그 jurisdiction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 statute,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법령. 그 법령의 내용이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district court, 그 연방 1심 법원이 소재하고 있는 주에 그 주리딕션과 관련된 내용이 그럼 1차적으로 적용이 된다. 왜냐하면 결국 뭐예요? 그 디펜던트에 대해서 자, 서비스를 할수 있느냐? 송달을 할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송달. 서비스. 그래서 페더럴 코트는 먼저 이 퍼스널 주리딕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Federal Court, 연방법원이 먼저 살펴보는 것은 그 주의 jurisdiction과 관련한 법령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룰이 있어요. 특별한 룰. 자, Bulge Provision인데, Bulge Provision. 자, 이거는 그 summons, 그 소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summons이 발행되는 곳으로부터 100마일 내에 있으면 personal jurisdiction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법원으로부터, 그렇죠? Federal Court, 법원. 그 summons이 발급되는 곳으로부터 100마일 내에 있으면 그냥 personal jurisdiction이 있는 걸로. 근데 이게 모든 게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two types of parties에만 적용된다. 그래서 룰 14에 의한, 룰 14에 의한 30 party defendant입니다. 30 party defendant. 일단은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세요. 뭐라고 기억하냐면,